아니 같이 게임하다가 이제 형이 뭔가 제 마음대로 막 못 따라와주니까 제가 속상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게임 끄고 나 안 할래 하고 그냥 문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갑자기 문 사르르 열더만 나 다신 너랑 게임 안 해. 현아의 목요일 밤 익스클루시브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올리 뮤직 토크쇼 조현아의 목요일 밤. 오늘 정말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 와주실 줄 몰랐어요.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와. 아니 골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머리를 많이 못 흔들 수도 있어. 짱구 한입만 못 가면 안 돼. 아 그럼 예, 저희도 사실 식사를 안 해가지고. 그래 먹고 잘 먹겠습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구만. 인사는 조금 이따가 그래 그래 먹고 아, 네, 일단 좀 네. 먹고 왜냐면 굴면 맛이 없죠. 네 식고 간가? 나 나은 것 같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에서 드럼 치우는 윤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오늘 밑에 때 데이식스처럼 믿고 맡기는 피부 지킴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에서 PPL이 왔어요. 자작 선크림이 국민 선크림으로 불릴 정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특히 도훈 씨 잘 아시죠? 전 미쳤죠. 너무 너무 잘. 당신 미친 거 맞아요. 아, 너 미쳤어? 특히 데이식스 멤버 도훈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낚시할 때 내 돈 내 산으로 소개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저 때문에 그럼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다. 오, 진짜요? 우와. 아 근데 TMI인데 저도 써요. 진짜요? 진짜 TMI인데 저희도 쓰고 있어요. 저 이거 뭐야 폼클렌징도 쓰고. 원필동 원필산으로 이제 제가 저도 쓰고 있어요. 다들 아주 그냥 노리는데. 도훈 씨가 픽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작 선크림이 2022년에 이어 2023년 올리브영 어워즈 선케어 부분 2년 연속 1위 한 제품. 넘버 원. 10시간 자외선 차단까지 된다니까 믿고 맡길 수 있잖아. 네.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감사하다. 많이 발라봤겠네. 이렇게 내가 발라줄게. 고마워. 이렇게 이럴 때 방심할 때 타더라고. 목 뒤도 발라줘야 지금 된다고. 지금 탈 수도 있어. 조명. 근데 이게 난 좋았던 게 꾸덕꾸덕한 없어서 좋았어. 맞아. 난 그래서 좋아했어. 이게 흡수가 되고 아마 30분 정도 기다려야 뭔가 그게 된다고. 저 진짜 쓴다니까요. 끈적임도 없고 수분 에센스 바르듯이 촉촉하게 수분이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남녀노소 연령 불문 부담 없이 편하게 쓸 것 같습니다. 발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죠. 진짜 좋아요. 끈적이는 향도...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향도 좋아. 데이식스를 알아보는 그 Q&A 시간 한번. 드디어. 일단 제일 소심하고 잘 삐지는 사람. 하나, 둘, 셋. 형 아니야? 나 잘 삐지. 그렇네. 뭐지? 맞네. 맞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실. 네, 맞아. 장난식으로 약간 막 그냥 뭐. 성진아, 네가 본 게 장난이야? 뭐 장난 반 진단 반인데, 근데 사실 영케이는 그래도 좀 삐질 만한데 삐지는 느낌이라면. 타당하게 삐지는. 맞아. 근데 도훈이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삐지는. 예, 약간 그런 스타일. 여자친구 같은 스타일. 뭐 좀. 약간 알 수 없는 여자친구의 마음 느낌.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와, 진짜. 땀이 나냐,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제일 삐지는 사람. 이 중에 제일 쿨한 사람 누구야? 쿨한 사람. 진짜 얘는 진짜 쿨해서 막 쿨하다. 쿨하다. 우리가 다 약간 쿨이 약간 거리가 멀어. 쿨까지는 아닌 것 같아. 서로에게는. 핫해. 핫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그 디테일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럼요. 섬세한 사람들. 섬세한 사람들. 그러면은 넷이서 이렇게 약간
여고 느낌이 좀 나겠네. 아, 어, 근데 진짜 없진 않아. 진짜 있는 거 같아. 어, 맞아, 솔직히 있는 거 같아. 진짜 TMI인데 저희 연습생 때 무슨 월말 평가? 했나? 무슨 저희 뭐 평가할 때 커피를 마시고. 맞아, 커피를 마시고. 그 우리 데뷔곡이잖아. 네, 저희 연습생 때. 우와. 진짜 좋아했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황다카파 그 누나의 목소리랑. 몇 년도 데뷔지? 저희가 15년. 15년. 네. 15년. 네. 사이는 좋아야 되지? 그 전에 이제 연생 때부터 막 같이 막 살고 그랬어가지고. 맞아. 좀... 지금도? 동훈이 나왔잖아. 나 나왔어. 동훈이는 이제. 아, 같이 산다는 게 참 신기하다. 재밌어요. 그 약간 시트콤 같아. 어, 맞아. 아, 같이 게임하다가 이게 형이 저를 따라서 게임을 시작한 거였는데, 아, 저도 그때 되게 어렸으니까. 무슨 게임? 롤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형이 뭔가 제 마음대로 막 못 따라와주니까 제가 속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게임 끄고 나 안 할래 하고 그냥 문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갑자기 문 사르르 열더만 나 다시 너랑 게임 안 해. 그러니까 아, 옛날에 저도 되게 어렸었어가지고. 아, 맞아. 너 진짜 삐돌이구나. 아니, 아니, 옛날에. 옛날에. 뭐 한 5년 전 아니야? 4년? 4년? 맞아. 네. 지금 많이 그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아, 군대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아, 예, 맞아요. 여유도 생기고. 많이 돌아봤어요,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어? 네. 데이식스, 8번째 미니 앨범. 아니, 누가 소개를 잘하나? 아무래도 뭐 Forever 이라는 앨범이고요. 데이식스가 가진 음악적 색깔 그리고 모습들을 좀 총 출동해가지고 담은 그런 앨범인 것 같고, 그 중에서 타이틀곡은 Welcome to the show 라는 곡입니다. 오, 여기까지 연습했나 보네. 아니요, 그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이에요? 예. 느낌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그러면 이제 프로듀싱은 누구야? 프로듀싱. 항상 같이 그 프로듀서요. 네. 지상이 형이라고. 네. 홍지상 네. 작곡가. 또... 박진영 대표님? 피디님? 진영 형은 관여는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를 쓰고 들려드릴 때 그때 들으시죠. 어떤 컨펌 같은 게 없는 거죠? 시스템.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컨펌 그게 컨펌이에요. 네. 네, 진영 형이 듣는 게 컨펌. 쓰고 제출을 하는 거고. 컨펌이 이제 안 나면은 못 내는 거고. 아, 진짜? 안 나기도 해? 아유, 그 요번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왜? 얘기 좀 풀어봐. 요번이 역대 그 타이틀곡 수정이 제일 많았어요. 맞아. 가사 수정이 제일 많았는데, 그 가사가 이제 8명이 웰컴 투 더 쇼 수정, 웰컴 투 더 쇼 수수정, 웰컴 투 더 쇼 수수정정, 그 다음이 이제 찐막 찐찐막 찐찐막막, 그리고 최종 최최종 최최종종까지 간 거 같아요. 최수종 선배님. 와, 와~ 이게 와~ 며칠 전에 형이 똑같은 말 했어요. 제가 하다 멋있다. 아, 역시. 근데 원래 그 정도 가야 대박 날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처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많이 하면 이제 두 번? 세 번?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활동했던 시간들이 좀 포텐이 터지는 때가 아닌가 지금 요즘. 그래서 회사에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많이. 아, 맞아. 맞아요. 아니, 웰컴 투 더 쇼에 네. MR을 준비했어. 어, 네. 그래서 한번 보여줘. 아, 술 먹고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이제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all,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Oh.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너무 좋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요? 응. 오, 근데 술 마시니까 노래 다 잘한다. 아 술 마시니까? 아 그 더 잘하는 거. 그 너무 좋지 않았어 방금? 예 네, 뭔가 예. 이런 게 근데 안 담겨. 데이식스도 약간 공연이 훨씬 더 좋은 스타일인. 아 완전 라이브. 그치 사람들이 라이브 좋다 그러지. 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콘서트는 아니 콘서트는 콘서트 저희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14일? 혹시 어디? 순례체육관에서 해요. 겹치나보다. 콘서트 4월 10일에 하는 거 매진됐어? 아직 콘서트를 안 했어. 다음 주에 된다 해가지고. 되게 큰 데에서 하네. 3일을 360도로 해요. 예뻤어. 히트곡이지. 진짜 신기한 친구예요. 그냥 라디오에서도 말했었는데 발매됐을 때는 없었고 차트에는. 예. 그리고 그게 꽤 오래됐잖아? 2017년에 발매가 됐으니까. 맞아요. 진짜 신기한 친구지 않아요? 역주행을 했다가 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역주행을 해서 이건 됐다 딱 생각한 게 언제야? 투어할 때 처음 네. 들었지 않았나? 그 저희가 투어 중이었는데 맞아, 빨래방 그때 네. 유럽에서 빨래방에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형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스태프분 뭐 누가 뻐꾸기를 날렸어. 네. 맞아. 그래가지고 차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갑자기 들어간 거야? 네. 100위권 때에 계속 막 110위, 132위 막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다가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어 맞아 슥슥 올라와주더니 지금이 20몇위. 아 그래? 어땠어? 처음에 이렇게 딱 역주행했을 때 막 유독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 이 중에? 뭐 저희 다 내심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신이 있었잖아. 네, 확신은 있어. 좋은 곡은 언젠간 뭐 언젠간 되겠다. 좋은 곡은 언젠간 돼. 맞아. 그 자신감이 없으면 음악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음악에 되게 진심인 모습이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귀감이 되고 진짜 좋게 보일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 그 노래를. 내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맨날 불렀거든. 아 정말요?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래방 다니세요? 나 집에 노래방 기계도 있어. 우와. 저희는 노래방을 잘 안 가는데 막 저희 항상 그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노래방 막 가냐고. 노래방 가면 뭐 불러요? 아, 노래방 뭐 불러요? 이거 근데 잘 안 가가지고 이게 학생 때 간 거 말고는 안 가? 네, 잘 저희는 안 그럼 뭐하고 놀았어 맨날? 저희 게임하거나 뭐. 게임? 넷이서 쪼르르 앉아서? 아니 뭐 각자 방에 각자 좀 따로 놀고 각자 시간 보내고 아 각자 방에서 컴퓨터 네, 뭐 그렇게도 하고 대기실에서까지 하진 않지? 수다 떨고 그러죠. 수다? 대기실에서는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어몽어스 이런 것도 했었고 네. 아 라이어 게임 마피아 라이어 게임 마피아도 하고 아 윷놀이 할 때 미치죠. 아 저희 윷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미쳐요 진짜. 윷놀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제 했지? 그러니까. 그래도 좀 됐다. 그 가요대제전 아 그때 했네. 아 그때 했네. 가요대제전 냄새에서 윷놀이 아 근데 진짜 거기에 인생이 담겨있다고. 아, 맞아 윷놀이는 끝까지 몰라요 진짜. 진짜 끝까지 어떻게 모르는 될지 게 윷놀이 예뻤어도 불러주면 안 돼? 어? 네? 네. 좀비랑 예뻤어 내가 악보 준비해놨거든?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순간들 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 따라다. 어, 근데 좀 약간 형들 뭐 지금 약간 감정이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뭔가 있어. 좀 달라. 근데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처음이네. 아니 왜 근데 좀비를 골랐어? 우리 저희가 진짜 애증하는 곡. 애증? 애증?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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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있었던가 떠올려보려 하지만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도 똑같이 흘러가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올라질까. Believe the lies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Oh, why? I became a zombie. 난 또 걸어 정처 없이 내일도 데릴 것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이렇게 다 노래를 잘하는 팀도 없는데. 저희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맞지. 이렇게 세 명은 원래 보컬리스트 오디션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오디션인데 뭐 불렀어? 와. 저는 Sunday Morning.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ver, share some skin. 뭐. Clouds are shrouded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he phantom mold that I'm in.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노래 진짜 잘하는구나.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엔 그대 향기 달콤해. Baby, baby. Tonight. 아 기억난다. 언니 이거 불렀던 거. 이거를 딴 사람이 부르니까 되게 노래 엄청 느끼하다. 나 되게 느끼한 가수구나. Baby my love. 어?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고민이 있으면 우리 좀 고민에 관해서 좀 얘기를. 저는 고민이 있어요. 아 형. 사실 데이식스가 오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계속 무대를 쓰려면은 기대를 해줘야 되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뻐서 지금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예상은 못했었고 그리고 처음 딱 나왔을 때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잘 또 많이 바라봐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부담감이 있구나. 예. 약간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인 거. 되게 많아요. 돌다리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스타일. 근데 이제 건너야 될 것 같아서 좀 건너고 있죠. 고민이 많겠네. 근데 지금 8년 차면 사실 어떤 그 한 단계는 나는 이제 올라섰다고 생각을 해서 슬퍼 보여. 아니야. 아니. 아, 힘들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기분 탓이야. 힘들 때는 짠해. 소주가 최고야. 짠해. 그래 그래. 왜 울어? 그렇지, 적시고. 네. 몰라. 나 요즘 이상해. 야, 힘들 때는 나이가 온다 봐. 나도 안 울었는데 또 우는 사람이 김재중 다음으로 처음이야. 아이고. 어, 이상해 요즘. 어, 왜 그래? 왜 요즘 감성적이야? 그런가 봐요. 왜? 걱정돼. 힘든가? 아, 제가 한창 바쁘니까 지금. 근데 뭔가 잘 해내야겠다. 아, 그니까 부담감이 있는 거야. 저 하루 이틀도 아닌 건 좀 8년을 해온 팀이고. 진짜 10년을 바라보고 10주년을 바라보고. 근데 나는 전 형이 좀 너무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 근데 형이니까 더 그런 거야. 동생들은 몰라 또. 에이,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솔로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다닐 때 엄청 배려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콘서트 할 때도 셀리스트 같은 거 짜고 막 파트 나누는 것도 그게 느껴지고 엄청 배려 많이 해줘요. 되게 겸손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성실해서 그래. 착하고. 애기. 아이고. 근데 이럴 때 한 번 다 비워내는 게 맞아. 근데 원래 눈물 날 때 야 갑자기 소주 맛있다. 맛있죠. 원래요. 맞아요. 나눠서 같이 짐을 짊어진다는 게 되게 좋다. 진짜 좋은 팀이다. 데이식스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너네 쉬면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바캉스라는 노래 어때? 우리 이제 휴가. 휴가? 여행. 3일이 여행. 주어졌어. 3일. 저 여행이요. 아, 3일이요? 저 제대하고 3일. 여행을 못 갔어. 근데 저희 어제였죠?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했었어. 네. 생기면 2박 3일일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같이 가자고. 네. 가서 찢어지자고. 그러니까 같이 놀 때 놀고 가는 것까진 같이 가고 그 같이 가서 숙소 정도 공유하더라도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자. 작사하면 되겠습니까? 응, 작사 우리가 하자. 어, 너 해봐. 아야, 데이식스인데 데이식스가 해야지. 또 그런
끌어 넘치네. 어릴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이데이한테 한번 또 이제 3년 만에 앨범 나오니까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발매는 3년인데 활동하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무대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이라 가지고 모두 다 이 앨범에 있는 곡들을 듣고 그래서 우리 데이식스 노래로도 뭔가 힘을 얻으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일단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받은 만큼 저희도 돌려드리기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할 거고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뭐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계속 음악 재밌게 하면서 네, 살아가겠습니다. 네, 많이 같이 놀아봐요. 네. 사실 저희도 많이 설레고 떨리는데 마이데이 분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충족하고 12, 13, 14 그때 콘서트 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4년 동안 이제 마이데이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꾹꾹 눌러 담은 어떤 뭐 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음도 그렇고 그거 이제부터 예,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니까 너무 다들 조급해하지 말고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뭐 어떻게든 보답하는 데이식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믿어봐 너무 든든하네. 그죠? 진짜 든든하다. 이런 데이식스 같은 그룹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을 진짜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이번 노래 활동도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맙고 아유 저희 감사했어요. 했나? 모르겠어요. 엄청 재밌어요. 오늘 데이식스와 함께 했습니다. 웰컴 투 더 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Every day is Thursday! 감사합니다.